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머리가 그냥 머리를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할게, 이렇게 넘길게요. 이렇게. 윤튜브 달만노 코트야, 니 윤튜브 알제? 인튜브가 누구예요? 네? 맞다, 나 그리고 저기도 줘야겠다. 토시, 토시. 화상첩 보인다. 시끄러워요. 미안합니다. 마이크 조금 가까워진 듯한 느낌 들지 않나? 마이크가 위치를 바꿔갖고, 예. 소리가 좀 커졌을라나, 이게? 마이크를 조정해야 되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소리가? 똑같아? 전이랑? 그냥 네가 모르겠어? 아, 그럼 된 거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예. 머리 좋겠네요. 화상 자국 여기 좀 보이죠? 여기 이제 나중에 좀 하얘지거든? 그럼 그때 이제 토시를 안 해야 될 때. 여기 이렇게 살짝 안쪽. 지금 보여주기엔 되게 사람들이 계속 이것만 얘기할까 봐. 나는 상관없는데. 아, 그래? 아, 나도 이거 하기 싫다. 나도 토시 하기 싫어. 오히려 상체 안 좋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 뭐야. 집에서 반팔 입고 싶어서. 아, 개잘 잤다. 개꿀잠 잤네. 세아는 일하러 간 듯? 오늘 일어나 보니까 없던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없던데. 오늘 뭐하니? 일단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아, 너무 오래 자가지고. 인테리어 일 한대요. 제가 바빠. 여자친구 보러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하루 자고 또 어디 나가고 그러고 나서 또 어디 나가고 몰라 뭐 하는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일하러 간거 아니겠어? 아니 새야 나이쯤 되면 여자친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자친구 있는 게뭐 그렇게 되게 그런 건 아닌데
뭘 모쏠이래. 다들 여자친구 있으면서 사귀어본 적 있으면서 안 사귄 척하는 다 기만자들이면서 안 사귀어본 사람이 어딨냐 솔직히. 어? 안 사귀어본 사람이 어딨어 여자를. 응? 이러니까 더 기분 나쁘다고. 아니 이게 왜 기분 나쁠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여자를 꼭 사귀어야 되는 이유는 뭔데? 응? 여자를 꼭 사귀어야 되는 이유는 뭔데? 아, 성관계 때문에? 왜 없는지 알겠다. 왜 없는지 알겠어. 아, 머리가, 예. 네. 머리 좀 잘라야겠다. 아. 아. 머리요. 아, 어떻게 이렇게 넘길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넘기고 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예? 점점 이상해져요. 점점 만지면 만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 머리 만지고 올까요 그냥? 머리 조금만 만지고 올까요? 네.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그러면은 만지고 올게요. 하도 머리 얘기 많이 하니까. 아, 귀찮아 죽겠다.
됐어요? 주호난, 임진모, 최민식. 주진모 존나 웃기네. 자, 아, 나 너무 비몽사몽인데. 아, 정신 좀 차려야겠다. 마이크를 이렇게 해놨거든. 예, 마이크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좀 궁금하네. 음질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살짝 올리면 마이크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 위로? 이거 거기서 한번 빡 묶어봐봐. 이거 거기 어. 올라간다고요? 야, 쟤는 블랙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예. 어제 풀린 거예요. 형이 다 풀어주라고 그래서. 아, 네. 어제 됐는데. 저도 3일 연속 강퇴하고 있어요, 저 사람. 아, 블랙을 해야지. 그만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 자꾸 올라가냐. 네가 풀었잖아. 됐나요? 얘가 마이크가 무게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 또 올라간. 됐어, 그냥 뭐 이렇게 두고 쓰지 뭐. 어, 괜찮네. 이렇게 쓰니까. 어, 이렇게 쓰니까 괜찮네. 소리가 좀 어떻게 들려요? 근데 이 상태에 소리 지르면 엄청 시끄럽겠다. 감출러 오실래요? 소리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소리 질러 버리면은. 된듯? 아, 맞아. 어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는데 위에서 그냥 한두 번. 나는 좀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고 좀 둔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쿵쿵거리거나 그래도 뭐 하나보다 뭐 어?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사니까 애 키우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아, 뭐 애기랑 레슬링 하나 보다, 애기랑 재밌게 놀아주나 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많은데 20분, 30분 내리 계속 위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니까 나는 층간소음 가지고 이렇게 막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걸로 막 글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 보고 나서 아, 되게 오버하네, 되게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나는 방음부스를 썼었는데도 윗집에서 민원 신고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이사했던 사람이라서 좀 나는 좀 참고 살자 이런 거였는데 와, 어제
어제 진짜 대박이었음. 찾아갈까? 그냥 정말 딱 안 되겠다. 찾아가야겠다. 한 번만 더 들으면 찾아가야겠다. 그 생각했는데 딱 거기서 멈추더라고. 층간소음 갤러리라는 게 있구나. 모르겠어. 윗집에서 막 되게 너무 시끄럽게 하더라고.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길래 아 이게 뭔가 싶더라. 층간소음 갤러리. 별 갤러리가 다 있어. 오죽하면 겨드랑이 갤러리도 있고 그러겠어. 내가 너무 방송에서 DC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실배만 아니면 다 괜찮은 것 같아. 실배가 유독 심각하고 실배 제외하고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윗집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윗집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내가 동호수 다 얘기하고 방송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알겠냐? 아 그래가지고 어제 20분인가 30분 동안 계속 그러길래 집에서 애들은 자고 있는데 내가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비실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괜히 얘기했다가 또 찐따 특 그냥 자기 권리를 얘기하는데 괜히 그거 얘기했다가 골치 아파질까봐 보복할까봐 희한한 피해의식이 들더라고. 참다 참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해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딱 거기서 멈추더라고. 어제 뭘 했나봐. 망치질도 아니고 그냥 사람 발망치로 바닥을 쿵쿵쿵쿵 한 소리였어. 뭐 닌텐도 같은 거 하나? 춤 연습 하나? 발망치 소리였음. 왜? 슬릭백 연습했다는 게 좀 웃겨서. 슬릭백? 나는 안 웃긴데? 집에 조현병 걸린 가족 산다고 편지 써서 보내면 된다고? 포스트잇에다가 아랫집인데요 죄송한데 저희 집에 조현병 조현병 걸린 가족 구성은 있는데 어제 좀 시끄러우셨나봐요. 올라가려고 하길래 제가 뜯어 말기다가 저는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찮네. 근데 되게 공포스럽다. 조현병 환자가 가족 구성원이라고 그러면은 공포스럽네. 되게 특효약인데? 너 그 아이디어 어디서 생각했어? 어떻게 알았어 그 아이디어? 지리는데? 아기를 비추고 있지 않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조심해주세요도 아니고 살고 있어서요. 괜히 말끝을 흐리면은 저는 괜찮았는데 뭐 이러면서 아 그냥 생각했어. 똑똑한데. 또 한 번 시끄럽게 하면 당신이군요 이러면 된다고. 한번 쓱 웃고 가네. 예.
몇 년 동안 하던 게임 그거 게임 레벨업만 해도 무슨 상자 같은 걸 줘요. 카스 2 그게 그룹 때부터 이제 계속 되었잖아. 한 10년 가까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픽 업데이트 해놓고 좀 여러 가지 바뀌고 나서 카스 2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연동해가지고 지금 스팀 1위 게임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잖아. 그 게임이 이제 레벨업 할 때마다 박스를 줘요. 근데 이제 그 키 그 박스를 열려면 키가 필요해. 그래서 그 키 사고 뭐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품목 박스를 까면은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무슨 D&D 마냥 칼 같은 거 하나 뽑으면은 가치가 갑자기 막 몇백만 원 최소 몇백만 원으로 막 올라가. 그런 게임이 있어.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거에 잘 몰랐는데 우연찮게 그 스팀 장터라는 기능을 보니까 그런 걸 거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인벤토리에 있는 것들이 좀 가치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싹 다 갖다 팔았다는 가정하에 3,40만 원이 나오더라고. 어? 뭐 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싹 다 팔았지. 스팀 게임 스팀 지갑 스팀 페이 스팀 머니 그게 지금 20 얼마 들어와 있고 나머지 것들 뭐 다 팔았다는 가정하에 한 30만 원 들어오던데 30 얼마 정도. 이게 약간 삶아가는 그 기분인가 봐. 이득 봤어. 그래서 게임 나온 거 신작 나온 거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별로 돈 아깝지 않게 살 수 있겠다. 상자를 많이 팔았고 또 내가 팔았다는 것 중에 기본권 총이 있는데 그거 스킨이 9만 얼마였어. 남들이 내놓은 것보다 한 1,000원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더 싸게 내놓으니까 그냥 내놓자마자 바로 팔리더라고. 아니 무슨 그 총 스킨 같은 거 하나에다가 그렇게 가치를 매기냐. 나는 사실 기본 스킨을 써도 상관없거든. 그게 페이투윈 방식이 아니잖아. 좋은 스킨을 쓰고 있다고 뭐 능력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지. 근데 스킨에 돈을 아예 안 써본 건 아니야. 배그 스킨 같은 거 뭐 만 얼마? 2만 얼마 정도? 산 적은 있었지. 그 정도 현질은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갖고 나는 게임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았지. 커피 왔니? 아이 좋다. 커피 마시면 기분이 딱 좋아질 것 같아. 아 모던 3 이미 어제 랄프랑 밤새면서 했다. 저 플레이 타임 16시간이던데요. 너가 16시간이면 형은 한 18시간 19시간 됐겠는데? 와 진짜 많이 했구나. 나랑만 한 거니까 그 정도 나온 거야? 나 안 깨 있을 때는 안 했잖아. 안 했죠.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만 했는데도 벌써 16시간 찍은 거야? 네. 랄프는 어제 샀어. 그 8만 원마짜리. 연하게 타달라고 했어? 네. 딱 좋은데? 괜찮은데? 밖에 추워서 나가기도 싫어. 그 누나 썼던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였나? 목요일이었나? 그 아침에 컴퓨터 하고 있는데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니 오빠 누나 막 그러는 거야. 밖을 좀 봐봐 그러는 거야. 밖에 보니까 진짜 눈이 오더라고. 헐 첫 눈 왔었어. 어저께 아침이었는데 엊그저께 아침인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는 동생 중에 여자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거를 그걸 어떻게 그거 어떻게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예. 뭔 소리야? 동거중은 뭐야? 저 새끼도 블랙해라. 그냥 어떻게 흐름이 안 가냐? 그냥 그런 흐름이 없네.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네. 또 몇몇을 통해서 아는 동생이 여자야. 근데 동거하냐 그러고 전 여친 이름 얘기하고. 미친 새끼들이 아직도 많아요. 뇌 구조가 좀 궁금하긴 하네. 오늘 또 일어나자마자 라면 먹어버렸네. 라면은 끊을 수가 없다. 진짜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10억 vs 평생 밀가루 끊기. 나는 밀가루 못 끊을 것 같아. 10억 vs 밀가루 끊기 그런 거 있었잖아. 고기 끊기, 밀가루 끊기 그런 거 나는 못할 것 같아. 진짜 밀가루는 끊을 수가 없네. 진짜로. 그렇지 않아? 아, 오늘 또 시작을 라면으로 했네. 아니 얼마를 주건 그거는 좀 뭔가 그게 되는 것 같아. 밀가루 못 끊을 것 같아. 먹는 것이 쉽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거잖아. 먹는 행위가 우리에게 되게 쉽게 주어지는 쾌락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 중에 고기랑 밀가루는 뭘 꼭 갖추고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먹는 걸 막 이룬다는 표현은 없잖아. 뭐 진짜 존나 비싼 오마카세 이런 거 많이 하더라. 아 그리고 뭐 오마카세 요즘 다 망한다더만 보니까. 요새 해외여행 많이 간다고. 해외여행은 나 이제 1월달에 가려고. 1월달에 뭐 일본이나 그런 데 갔다 오려고 약속을 했어 이미. 랄프랑 안 가. 누구랑 가는지도 얘기하면은 또 모르겠다. 여러분들 반응 때문에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해진다. 아, 누구랑 가는지도 얘기 안 해야겠다.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가. 그래,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간다. 뭐 이런 얘기만 해야겠다. 대충 눈치 까는 게 아니라, 그 여잔데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그냥 뭐 친한 사이야. 그래서 그냥 뭐 여행이나 좀 갔다 올까 얘기가 나오길래, 원래 이제 11월에 가잔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11월에 안 된다 그랬어. 방송도 해야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 1월이나 가자, 간다면.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여행 계획 네가 다 짜라 그랬어. 봐봐,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 기괴한 소리 하잖아. 온몸을 비틀면서 괴물 짓을 하잖아. 저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아니 뭐 내가 전 여친이랑 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니 뭐 여자친구 있으면 있다고 하겠지. 근데 여자친구도 아니고 아니라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고. 왜 저러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절대, 아 이거 확실한 거는, 아 내가 방송에서 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근데 그냥 진짜 여자로 이어질 확률이 1도 없어. 왜냐, 나나 그 친구나 서로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 서로 이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편한 오빠 동생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한 번씩 볼 때마다 얘기를 해. 남친과 안 사귀냐고, 너는 집에서 결혼하라는 얘기 안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럼 물어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서로 편한 사이 아니야? 아 물론 나도 뭔가 좀 모순적인 건 사실이지. 불과 1년 전만 해도 야 남녀관계 친구가 어딨어 뭐 이랬는데, 뭐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편한 오빠 동생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강퇴를 많이 당하는 거야? 괴물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야?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돌았다 씨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흐름으로 가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네. 그러니까 여자라는 그 여자라는 그 두 글자, 그 여자라는 성별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갑자기 그 뭔가 파블로프의 개마냥 어떤 신호가 와가지고 괴물로 변해버리나? 아 그런 거 있잖아. 샤잠 같은 경우 샤잠이라고 외치면 샤잠으로 변하잖아. 여자, 여자라는 그게 그 두 글자가 주는 의미가 되게 남다른 사람들이 좀 있나 봐. 이거 하나의 뭐 정신병 아니야? 나 솔직하게 말해서. 여자 두 글자 나오면은 갑자기 막 베놈으로 변하네. 전전두엽이 망가졌나 봐. 전두엽 앞에 전전두엽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마 살짝 위에 여쪽 부분에 있는데 여기를 뭐 고무망치 같은 걸로 세게 맞았나? 왜 저러냐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아프리카에서, 아니 그 호들갑을 떨지 말란 얘기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흥분할 거 알고 뭐 이상한 모습이, 이상한 반응을 할 사람 몇몇이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미리. 그냥 정말 이성으로서 이어질 확률이 1도 없는 사람이다고. 아는 지인이다, 아는 동생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뭐 한 번씩 야 넌 연애 안 하냐? 뭐 남자가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이성으로 일도 그런 게 없어 그냥. 둘이 가는 거. 나도 둘이 더 많으면 좋겠지. 근데 해외여행을 어떻게 여러 명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사이가 없어. 내가 뭐 해외여행 이런 거 얘기할 만한 친구도 없고, 뭐 그 친구는 친구가 있겠지만 또 그러면 내가 또 소외감 들 거 아니야. 그 친구의 친구들은 다 여자애들인데. 에바잖아.
전도사 변기태는 왜 또 강퇴당했어? 예? 제가 보냈어요. 왜? 저 친구 아까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또 약간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여행 갔을 때 뭐 숙소는 다른 방으로 가나요? 이런 식으로. 아 숙소는 다른 데로 가네요. 숙소 같은 곳 쓰냐 다른 곳 쓰냐.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컷을 했습니다. 강퇴당할 만하네. 그러면 또 뭐라 하냐? 그러면 또 괴물들이 또 기어 나와요 또. 내가 방송하는 그 스타일을 바꾼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쭉 봐왔던 사람들이 달라질 순 없겠지.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밟아간다는 느낌으로 방송을 해야지. 어쩌겠어. 남자가 남자를 질투할 일이 뭐가 있어. 저런 소리 왜 하는 건지도 나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뭐 내가 여자였으면은 뭐 저런 얘기 하는 거는 이해가 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선생님한테 뭐 첫사랑 얘기해달라 뭐 첫 키스 얘기해달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이성에게 관심이 가는 걸 얘기할 수는 있잖아. 근데 아니, 나는 동성이잖아. 동성인데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게 그것도 음흉하게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내 삶이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내 삶이 어떤데? 내 삶이 존나 뭐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살아?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부러울 게 따로 있지. 씨발 뭐 내가 뭐 존나 성공한 것도 아니고 왜 부러울 게 따로 있지?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나는 하찮은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뭐 그렇게까지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되게 좀 그 높게 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솔직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게 부러운 거라고? 좀 이제 저 방송도 나오고 좀 시끌벅적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애들 키우려고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거는 참 좋은 게 아니지 않아? 여러분들? 뭔가 내가 저 프로그램 관련해갖고 그냥 자료가 올라와갖고 댓글 보면은 내가 행복하구나 그래도 나는 행복하구나 이거를 느끼는 게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약간 위안 삼는 게 그게 좀 되게 잔인한 행동인 것 같아. 응.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 특히 저거 봤을 때, 저거 관련으로 뭐 올라왔을 때, 아 나는 그래도 행복한 거구나, 나도 그래도 행복한 거구나 이러면서. 인간 패시브인가? 어, 남의 불행 보면서 위안 삼는 거 있잖아. 아 나는 저 정도로 좆대지 않았네 이런 거. 인간의 본성이구나. 어, 남이랑 나랑 비교하는 게 패시브다 보니까. 이런 말 해도 될까? 인간이 진짜 개 쓰레기네. 봐봐. 나보다 더 뭔가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이 생겨. 부러우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막 느껴. 근데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다행이다라고 느껴. 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자존감을 남에게, 남을 남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그 비교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어,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남이랑 비교하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아, 굿이라는 사람 얘기한 게. 예. 전문 용어로 상향 비교, 하향 비교가 있는데, 나보다 잘된 이재용을 보면서 배 아픈 게 상향 비교고, 밑바닥 보면서 위안 느끼는 게 하향 비교라고. 둘 다 밸런스가 좀 있어야 돼. 있어야 건강한 멘탈이라고. 둘 다 없어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난 둘 다 없는 게 존나 멋있는 인간 같지? 그냥 부러운, 아 되게 잘 됐구나, 오 잘 됐네, 딱 그냥 거기까지야. 그 자, 아, 좀 불쌍한 사람 보면 아 불쌍하네, 딱 거기까지야. 나랑은 비교를 안 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대입이 되지 않는 거야. 내가 거기서 등장하지 않는 거야. 내 상황, 내 처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남을 보고 그냥 남을 느끼는 거, 거기서만 끝나는 거지. 나를 거기다가 대입시키는, 대입시키지 않은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지는데 나는. 그게 딥하게 하는 게 뭔가 열등감의 영역이다. 시계 아니고 저 정전기 팔찌예요. 아, 여기 정전기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불 들어와요. 그러면서 몸에 따가운 걸 막아줘요. 예. 랄프 때문에 아니, 랄프랑 나랑 둘 다 했어. 랄프가 특히나 심해서. 근데 세아는 정전기를 모르고 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체질에 따라 달려있나 봐. 랄프랑 나랑 둘 다 좀 건조한 느낌이고, 세아는 땀이 많대 워낙 몸에. 그래가지고 뭘 만질 때도 나는 그냥 어디 있다가도 그냥 뭘 만지더라도 정전기 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럽더라. 그건 부럽더라. 좀 촉촉한 사람이 어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5일 동안 안 쉬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그래도 일주일에 지금 세 번 한 거는 나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 어, 몸만 재활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재활이 필요해. 난 지금 재활 중이야. 정신이 아팠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방송에 대한 좀 회의감, 마음이 붕 떠버린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시 예전처럼 돌리기가 힘들어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어.
생각이 너무 많았었나 보다. 어제 내가 공지에 뭐라 그랬는데 뭐 내일 봐요 뭐 이러지 않았어? 쉬어요 저 뭐해요 좀 길게 적으셨어요. 아 뭐라고 적었지? 아 맞아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좀 될까요?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오늘 쉬어야겠네요. 오늘 쉬어야겠네요. 어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맞아 나 목요일 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오늘은 안 그러길 바라야겠다. 짜증 아니 3시간 정도를 막 계속 짜증난 상황이 있어갖고 3시간 4시간 정도를 오늘은 안 그래야지.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공지를 올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게 다행이다. 이제서야 공지로 열받으면 안 되니까. 내일은 내일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오늘 일단 하고 뭐 내일 또 봐야겠지만 되도록이면 하려고 해야죠. 하던 거니까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어떻게 책상 위에 이렇게 이런 털이 올라와 있지? 출처가 어디일까요? 아 좀 보일라나? 이게 무슨 털이야? 아니 이 털은 좀 아니 이 털 좀 이상한 털 아니야? 아니 이게 왜 책상 위에 올라가 있지? 아니 보여 아니 안 보였어요? 아니, 보였어요 보였어요. 보였을 걸? 화면 되게 작게 보거나 그런 화질 낮춰서 본 사람들 아니면 다 보였을 텐데 보세요. 보이죠? 나도 보세요. 제가 내일 유전자 검사 맡겨가지고 무슨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털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탈모라서 이렇게 모근이 강하지 않아요. 예, 목은 완전 살아있는 털인데 저거. 아우 더러워. 예. 저한 털이 다 얇아요. 예전에 머리 감을 때 막 머리 많이 뭐 빠진 거 보고 막 약간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지금 머리 빠지는 거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다고? 야 많이 빠져나가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 왜냐면 이걸로 스트레스 받아봐야 뭐 어떻게 답이 없거든. 머리 빠지는 거는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머리가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제 빠졌던 그 구멍에서 머리가 나야 되는 거지. 머리가 새로 나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난대. 거기선 나지 않고 머리가 굵어질 뿐이래. 약간 인간의 이빨 같은 거야. 유아기 때 빠지는 치아가 있으면 이제 그게 빠지고 나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회가 더 오지 않나? 그게 뭐 영구치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영구치 맞나? 영구치
전니가 빠진 다음에 나는 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이빨이 있고 그 이빨이 싹 다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게 이제 그 영구치라는 게 나온다네. 맞아, 탈모에는 관대한 게 필요하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탈모긴 해도 여기가 빠지지 여기가 이렇게 3자로 베지터 탈모가 아니라서 다행인 거지. 어, 뭐 이마가 넓어지면서 나는 탈모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그 휑해 보이는 게 그게 있거든. 탈모도 사실 유전이래. 어, 탈모도 사실 유전이래. 유전. 여기도 심해지면 그런 말 안 나온다고. 뭐 여기 너무 심해지면은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여야지. 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메꾸듯이, 어, 보수공사 하듯이 여기 딱 그 손실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스티커로 머리에다 붙여야지. 어, 왜 그런 거 쇼츠에서 보지 않았어? 어, 머리가 되게 빽빽하고 개쩐다 생각해서 딱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머리가 훌러덩 벗겨지면서 머리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어, 뭐지? 했는데, 어, 그게 이제 부분 가발 같은 거야. 여기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여기 이렇게 도려난 부분에 붙이는 거, 어, 그런 거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약간 난 무슨 생각을 하냐, 탈모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야 감쪽 같네 신기하다 하는데, 이제 탈모가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 저런 해결 방법이 있구나, 야 다행이다, 저게 어떻게 저런 건 어디서 구하지, 되게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지. 어. 암도 고치는데 머리는 언제 고칠 수 있냐고. 그러게. 머리 심을 생각 있냐고 물어보는데 머리를 심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하더라고. 내가 머리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휑하고 여기 뒤통수 쪽 요쪽 있잖아, 요쪽에 머리 사람이 뒤통수는 머리가 안 빠져. 신기하지 않아? 목에서 여기까지는 요 부분 요 정도까지는 안 빠져 머리가. 어,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뽑아갖고 심는데, 어,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심는데 뒷머리도 많아.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머리를 심지 않으려고 해. 왜냐면 머리에 흉터가 있더라. 뒤통수에 칼빵이 나 있어. 칼빵 흉터가 있어. 어. 그래서 어 좀 보기 흉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예. 네. 모르겠어. 뭐 비절개가 있건 뭐 절개건 그냥 머리 심는 거 안 하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뭐 흑채나 이런 걸로라도 이제 커버가 불가능할 정도의 이제 양이 빠져버리면 나는 이제 그냥 아싸리 가파컷을 하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해야겠어. 진짜 감쪽 같고 좋아 보이더라. 탈부착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집이라는 공간이 뭐야, 내가 사회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고 온전한 어떤 자유인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편한 곳이 사실 집이잖아. 집. 그지? 어.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어떻게 있으면은 어떻게 있건 상관없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 부분 가발. 어. 다 계획이 있다고. 원하는 스타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보이던데. 지금 링크 왔는데. 좋지. 예, 그거 찍게. 안돼, 안돼, 시발, 안돼, 내 백반살 가발. 아, 어. 내 가면 줘야 돼. 안돼, 버지 말지 마, 버지 말지 마. 아, 안돼. 시발, 백반살 가발. 내 가지 마. 버텨. 와. 와, 그 와중에 빨간 부릴 때 무단횡단을 안 하는 안 하고 저 참는 게 진짜 대단해 보인다. 어. 모달을 장착합니다. 툭툭. 이거는 되게 저가형처럼 보이는데 내가 말한 부분 가발은 이런 게 아니야. 어. 야,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뭐 개그맨들 쓰는 소품 아니야? 내가 말하는 부분 가발은 저렇게 생긴 게 아니야.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날아가지 않는 거야. 모르네 잘. 어. 저거는 그냥 툭 얹어 놓는 식이지. 어. 내가 말하는 가발. 와. 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 어. 거의 뭐 피부 아니야, 저거는? 신기술 같아, 신기술. 미쳤지. 어. 가장 드라마틱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저거는 아예 머리가 가망이 없어야 돼. 어. 아예 머리가 사망 선고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 저거를 붙이고 살 수가 있는 거지. 어. 제작 과정인가 봐.
사람이 다 두상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와, 아 이게 제작 과정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자주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도 완전히 그냥 사망 선고가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퍼센티지로 얘기한다면은 한 30%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30%인 상태인데 이쯤 되면은 슬슬 한두 번씩 이제 착용해 보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 어. 그렇지, 이런 느낌.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남성형 탈모 특징이 여기 이렇게 둘레, 딱 갑파컷을 하기 좋은 정도의 딱 그 둘레 옆머리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귀에랑 이런 데가 머리가 빽빽해. 그래서 아까 봤을 때 그 딱 30%? 요 정도? 요 정도 한 22% 정도 돼 보이는데? 요 정도 남았을 때 한번 시도, 이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시도를 해야지. 머리가. 내가 저렇게 일단 되려면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걸릴 거야. 10년 뭐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아마 저런 걸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뭔가 탈모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이, 신기술이 나온다. 그러면은 난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머리 감을 때 얼마나 빠지냐고. 안 세. 이제는 세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지. 저거를 왜 그냥 아싸리 지금부터라도 저렇게 하지 그래?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난 한 65%? 65%? 68%? 70% 정도 되는 것 같아. 보통의 100%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이제 30%, 30% 미만 남았을 때 저거를 하는 이유가 아예 모공에 가능성이 없는 거. 난다 그래도 되게 흉하게 난다라는 느낌. 파뿌리처럼 약간 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는 이제 저거를 쓴다는 거 자체가 모공을 죽여버린다는 거야. 저거 닫고 하루 종일 있어봐. 두피도 피부인데 여기서 땀이 올라올 텐데, 뭐 땀이 빠지질 않고 그냥 저 안에서 땀이 차고 그럴 텐데 어떻게 되겠어? 통풍이 되겠어 저게? 난 안 된다고 봐. 뭔가 머리에 뭔가 쓰고 있다. 탈모 있어서 자꾸 모자 쓰고.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탈모 있다고 자꾸 모자 쓰고 이러면은 오히려 탈모에도 안 좋대요. 그런 거지.
이거 머리도 숨을 쉬어야 돼. 원형 탈모는 아직까지 온 적이 없어. 스트레스도 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그 500원짜리 땜빵 생기는 거 그거는 진짜 극 스트레스의 난 단계 중에서도 극에 달하면은 머리가 그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500원짜리 그게 진짜 좀 무섭지 않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500원짜리 탈모가 생기냐? 아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어떤 사람은 탈모가 오거나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뭐 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피부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무튼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지. 근데 별풍 게이지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별풍 게이지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는 내가 뭐 크나큰 죄를 졌을 때나 생겨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19개는 좀 아니지 않나? 최근에 그래도 방송하면서 너무 풍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안 했는데 좀 심한 게 아닌가? 방송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개새끼야 아이 얘기하다 보니까 별풍선 보이는데 와 이거 좀 심한데? 앙 키모찌? 앙 키모찌? 우리 행운이 고맙다. 머리 빠져요. 가라앉히세요. 최근에 방송할 때 별풍선 게이지 안 띄었냐고. 근데 오늘 띄어져 있길래 랄프가 킨 건가 싶었어. 근데 뭐 의도를 가지고 키고 끄고 이런 게 아니라 세팅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놔뒀었거든. 일부러 안 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오늘 켜져 있는데 이거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 가만히들 있지 말고 가만히들 있지 말고 예 에드벌룬이라도 좀 털고 합시다. 이게 맞냐? 나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에드벌룬 야무지게 털어왔습니다 형님. 보이니까 스트레스 받네 이게. 왜 이렇게 한숨 나오지?
어떡하지? 단 한 명이 안 써네. 아. 어, 행운이 제외하고 단 한 명이 없네. 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무도 채팅 안 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원망스럽네. 아니, 라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리동님 같은 분들이 좀 없다 이거지. 어. 잔이님 고맙습니다. 예. 철민이. 아, 이게 뭐지? 아, 철민이 고맙고 우리 뚠뚠뚠 고맙고. 아, 이게 뭐지? 파이팅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와줘야지 이렇게 한두 명씩이라도. 어떻게 행운이 말고 아무도 안 나고 있으니까 너무 좀 그러네. 어. 아무런 말도 안 나오네. 더 없어요? 이 다섯 명이 끝? 잔이, 설민, 뜨뜻뚠. 행운이 다섯 명이 끝? 너구리 고마워. 흥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는 게,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씨발 존나 얄밉다. 와. 채팅 안 치고 있는 게 존나 역겹다 진짜. 아, 이게 뭐지? 다 털었다. 자유인님 고맙습니다.
일동 묵념한다는 게 이게 진짜 아 너무하다 싶다. 그냥 이런 거 이게 안 켜져 있었을 때가 더 나았네. 켜져 있으면 내가 이거 보고 스트레스 받네. 아씨, 안 켜져 있었으면 계속 지금 뭔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을 텐데 맞지? 서로 불편해지네. 서로 안 불편해져야 되는데. 분위기 싸해진다는 게 이게 진짜 서로 너무 불편해지는데? 내 역할과 도리를 다했다. 고맙다. 요번 달 방송 며칠 했냐고? 일주일 했나? 에드볼룬 그거는 아직 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없어. 나는 좀 늦게 받아가지고. 방송 대충하면 이렇게 되는 거임. 저런 얘기하면서 저렇게 쏘는 거는 괜찮아. 저러면서 쏘는 거는 괜찮아. 아니 나도 알지. 근데 그 우리가 좀 불편한 지금 상황인데 나도 알지. 이번 달 뭐 저번 달 거의 뭐 통으로 쉬었는데 이번 달 저번 달 거의 통으로 쉬었는데 사실 풍발하는 게 뭐 웃긴 거긴 한데 그래도 백 몇 개는 좀 너무 방송하는데 이게 내 의미가 없는 거지. 성격 자체가 남이랑 얘기 많이 하고 좀 소통을 해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혼자서 아무런 시간을 못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풍선이 굳이 많이 터지지 않아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막 자기 그 좀 그런 걸 충족시키면서 살겠지만은 아니 씨발 백 개도 안 돼 있고 19개 돼 있는 거 1시간 동안 이거 딱 보니까 갑자기 씨발 내가 방송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야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꼭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올려가야지. 아무런 소득 없는 방송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나도 그래서 그런 거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가지고. 불편해요? 내가 이거 게이지 켜놓고 풍 보고 현타 오는 게 불편합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 그치? 조금씩 나아져야지. 어떻게 19개 된 거 보고 난 깜짝 놀랐네. 이거라도 드세요. 강퇴하지 말고 말 좀 들어라. 아, 나 말 듣기 싫어. 피드백? 말 듣기 솔직히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은 동기부여를 바라는 거지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 웬만한 세상의 고민거리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 아는데 남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걸로 동기부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였지. 의지를 하기 위한 거지. 사실 나도 내 문제가 뭔지 알지. 좀 방송을 좀 이렇게 일단은 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지. 그 얘기 뭐 두 마리야 잔소리지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지겹고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들도 지겨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지.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뭐 날 위한답시고 막 자꾸 청진기 갖다 대면서 뭐 처방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좀 참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예, 좀 뭔가 갑자기 불편한 시간 됐었던 것 같아갖고 죄송합니다 괜히. 예. 그러니까 이거 꺼놨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아 씨발 내가 그냥 잊고 있을 걸. 갑자기 눈에 딱 보이는 거야. 내가 내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19개 되는 게. 어씨 뭐지? 방청아 몇 시야? 어? 아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이거는 내가 좀 꺼놓을 걸 그랬네. 꺼놨으면은 모두한테 불편한 상황도 없었을 거고 피드백 마렵고 뭔가 조언 마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도 안 생겼을 텐데. 예. 화날 만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 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준 사람이 있어서 아주 다행이다.